네, 안녕하세요. KT 스타일 토커 꿈사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KT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가지니 버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가지니 버디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하만 카돈의 사운드를 탑재한 AI 스피커인데요. 내 손안에 버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딱 봐도 박스도 굉장히 미니멀한 게 귀여운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품을 미리 한번 꺼내봤는데요. 구성품을 살펴보시면 충전 케이블과 사용설명서,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기가지니 버디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멀한 첫인상이 굉장히 귀여운 모습인데요.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지니 버디를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면요. 마이크, 볼륨 버튼,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전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카돈 스피커가 탑재되었고 360도 어느 곳에서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블루투스 버튼, 무선 설정 버튼, 그리고 전원 단자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올블랙 색상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진 기가지니 버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앙증맞은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가진 기가지니 버디는 OLED TV 등 홈 IoT 제어와 함께 팟캐스트, 라디오, 뉴스는 물론 버스 도착 시간과 같은 생활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인공지능 비서인데요. 몇 가지 실행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지니. 네?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설정해줘. 알람 정보 등록을 했습니다. 팟캐스트 들려줘. 팟캐스트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팟빵에서 인기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8월 14일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점심엔 시원하게 콩국수가 좋을 것 같아요. 콩국수? 프리미엄 하만 카돈의 스피커가 탑재된 기가지니 버디는 콤팩트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음질을 자랑하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기가지니 버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기가지니 버디, 내 손안에 버디라는 말이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가지니 버디를 정의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지니 버디는 하만 카돈의 탁월한 사운드와 함께 음성 명령을 통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비서, 음악 감상, 그리고 재미있는 대화 서비스까지 더욱 더 새롭고 다양해질 기가지니 버디를 지금 만나보세요.